자, 미국 워싱턴주로 가보시죠. 한 가정집에 집안 마당 한복판에 난데없이 이런 게 나타났는데 아이는 몰랐대요. 엄마가 깜짝 놀랍니다. 보시죠. 자, 기저귀를 찬 아이가 아장아장 밖으로 나가요. 엄마, 저거 봐, 저거 봐, 저거 봐. 와, 야, 쟤 신기해. 하고서는 나가요. 엄마가 뒤따라 가서 보는데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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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그래서 뒤에 쫓아가죠. 갑자기 엄마가 아이를 안고 집안으로 막 달려 들어옵니다. 뭐가 있을까요? 저쪽 보세요. 곰입니다. 어두운 시멘트 벽 위에서 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. 와, 그걸 모르고 아이는 좋다고 갈 뻔한 거예요. 정말 큰일 날 뻔했군요. 예, 그런데 좀 자세히 보시면 저 곰도 작죠. 그러니까 시멘트 벽 위에 있던 곰도 아기였던 겁니다. 아하. 그런데 문제는 왜 저렇게 엄마가 놀라서 아이를 안고 뛰어 들어갔냐면 아기 곰이 있다는 건 저 아기 곰에게도 엄마가 있었겠죠. 그렇겠네요. 그러니까 저 아이의 엄마는 놀래가지고 빨리 안고 집안으로 뛰어간 거예요. 엄마 곰 올까봐. 네, 엄마의 순발력이 사실은 어쩌면 큰 사고를 막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곰 입장에서는 엄마 곰 입장에서는 우리 아기 곰을 사람이 공격한다 해친다라고 생각하면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.